정말 촉촉한 일본 카스테라는 어쩔 수 없이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데요. 우유에 넣고 이렇게 녹여주고 그 다음에 케이크 틀에 갈색, 약간 갈색 설탕을 깔아주고 달걀 6개를 이렇게 섞어주는데 그걸 조금 섞다가 뜨거운 물에 넣고 중탕을 하면서 달걀이 약간만 좀 따뜻해지면 바로 꺼내서 익지 않게 거기에 설탕도 많이 들어가죠. 설탕을 넣고 이렇게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하얀색이 될 때까지 계속 돌려주고 그 따뜻한 물을 꿀에 부어서 1:1 비율로 준비해 놓고 또 밀가루는 아주 조금만 들어가거든요. 진짜 카스테라는 달걀과 꿀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거품을 올려놓은 달걀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모양이 유지가 되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. 밀가루와 아까 버터를 녹인 우유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은 달걀과 꿀물을 다 섞어서 이제 이렇게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는 건데요. 이제 카스테라의 레시피는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분리하셔서 각각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 다음에 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터를 안 넣고 우유도 안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쓰는 레시피는 미국에서 그 요리 잡지에서 어떤 일본 아주머니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레시피라고 일본 가정식 카스테라라고 알려주신 레시피였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. 가장 촉촉하고 물론 모양은 이렇게 조금 더 밀가루도 많이 넣고 식용유도 넣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양은 더 반듯하게 딱 각 잡히게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저에게는 약간 너무 보실해서 조금 드라이한 느낌? 그런데 이 레시피는 굉장히 촉촉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딱 열면 그대로 그 제과점에서 나는 카스테라 향이 버터와 꿀의 향이 이건 이제 반죽이 남아서 작은 틀에다가 넣고 해본 건데 이건 그냥 너무 궁금해서 바로 먹으려고 냉장고에다가 하루 동안 킵을 안 하고 이렇게 갈라보았는데 정말 딱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습니다. 다만 설탕이 약간 조금 더 흑설탕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그냥 여기 마트에서 파는 조금 덜 정제된 설탕을 쓰니까 카스테라 탑 부분이 까맣게 나오지 않더라고요. 그게 조금 아쉬웠고 맛은 진짜 맛을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맛있었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되어서 밤 9시인가 그랬어요. 24시간 지나서 이렇게 떼는데 제가 진짜 바보 같았던 게 이 플라스틱에 뒤집어서 밀봉을 할 때 거기에 버터를 발라줬어야 되는데 뭔가 기름기 있는 걸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맛있는 부분이 들러붙은 거예요. 플라스틱에 그 랩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카스테라에서 중요한 그 초콜릿색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. 그게 너무 안타까운 실수였어요.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그 스팀이 사라지기 전에 뜨거울 때 바로 밀봉하라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. 그 아주머니 레시피가. 그래서 제가 그 생각만 하다가 하도 몇 년 동안 안 만들어 보았으니까 까먹고 그냥 바로 그렇게 닫아버린 거예요. 거기에 이렇게 버터나 그런 걸 바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했을 때는 그 나가사키 카스테라용 나무 틀이 있거든요. 거기에 따면 딱 알맞게 구워지고 그걸 뒤집으면 그 나무 틀에 뚜껑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무슨 버터칠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밀봉이 되거든요. 그대로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되니까 그 생각만 하다가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. 달콤 촉촉 보실 그래도 맛있었어요.